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이제 베타 W 베타 시절부터 사용을 해서 거의 3년이 됐거든요. 3년이 돼서 그러니까 3년이 됐고 거의 대표적인 BJ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 별풍선이라는 유료 아이템 제도가 도입되면서 BJ들이 그러니까 컨텐츠를 위해서 시청자들에게 그런 별풍선을 받는 게 아니라 별풍선을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방송하는 BJ로서 상당히 좀 부끄럽고 좀 우리 스스로 좀 자정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 스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좀 스스로 자제해서 그런 그 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취미로 방송하는 사람도 많고 방송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오로지 그런 그 돈만을 위한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 방송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타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죠. 별풍선이라는 그, 그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주기 때문에 예.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만든다. 예예.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베스트 자격을 따기 위해서 일반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별이나 이런 것 다른 것들 모아야 되니까 일단은 베스트 방송이 되려면 또 일반 방송에서도 선정적인 방송을 해서 사람을 끌어줄 수밖에 없는 고리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아프리카 자체적인 어떤 그 뭐 센서링이라고 또 하는데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러는 어떤 그 기준이 특별히 있는가요? 그러니까 예,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방송을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침해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뜨는데 사실상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한 사람의 주소, 개인 정보를 빼내가지고 잡으러 간다. 일명 젊은이들이 말하는 현피를 한다라는 방송이 무려 몇 시간, 한 3, 4시간 동안 방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까지 오는 길, 주위 환경, 심지어는 밑에서 저희 집 주소로 그 펜으로 위장해서 그 치킨까지 보내는 또 내가 너 사는 곳 알고 있다 이런 위협감 때문에 제가 112 신고까지 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그게 녹화하더라고요. 녹화를 보내주면서 실제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근데 그거를 아프리카에 신고했는데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자기 회사와 그 회사의 그런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일단은 자극적이든 뭐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그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그 이번에 그 베스트를 박탈하는 이유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반발하니까 박탈하겠다 뭐 이런 식이고 다른 사람들은 규정에 위반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예.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 앨범 방송을 해서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돼 있었는데 예. 최근에 그 DJ가 다시 방송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게 사실 맞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24시간 콜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 BJ한테 맡기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프리카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나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BJ분이 저는 그래요. 그 여성분이니까 당연히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음주를 하고 온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게 아니라 방송 중에 술을 마시다가 만취를 해서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분명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한 더욱더 그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을 뭐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 사고가 난 날 아침에 미니홈피에 자기 심정을 올리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한 더 반성을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케치 좀 할 거 있으면 사람들 지나가는 리액션이라고